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평균 400에서 65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막아 무더위 대신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이 예보가 맞으면 50일 넘는 역대 최장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아서 약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물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은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도 최고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상실의 감정만으로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실이 급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경우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합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을 만큼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합니다. 가족의 죽음이나 사고 목격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질환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전후 사회 부적응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이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영화 람보는 사실 슈퍼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 PTSD를 고발한 사회 영화입니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생존 위협에 시달린 병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극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신체적인 손상을 당할 때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도 받는데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신적, 심리적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큰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고통과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1971년에 데뷔한 포크락 가수 이장희는 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얼마 전에 영화 세시봉에서는 그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8년에 발표한 안녕이란 두 글자는 너무 짤조란 곡이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안녕이란 두 마디는 너무 짧죠. 그 누구가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이 아픔을 어찌 그리 간단하게 표현했나요.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이 크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 그만 잊으라고 쉽게 말합니다. 고통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다고 야단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 위에 딱지가 앉습니다. 딱지는 피 속에 있는 혈소판이 상처로 몰려와 엉겨붙어 만들어진 덩어리인데요. 딱지는 피가 나는 것을 막아주고 세균이 상처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줍니다. 딱지 아래에서는 백혈구가 이미 들어온 세균들을 없애고 피부도 새롭게 만듭니다. 상처가 다 나으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를 억지로 떼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생길 때까지 끈기 있는 기다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그린 성화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나 지적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공감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은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빨리 잊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통을 잊지 않고 그 아픔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안녕이란 두 글자는 너무 짧죠 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해와 격려를 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 누구가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내 심장을 통해